권익위 부위원장님께서 지난 16일에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 테러 직후에 헬기 운송한 것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착수했다는 브리핑을 했어요. 위원장님.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신고 착수 브리핑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브리핑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야당 대표는 왜 특별히 더 브리핑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건은 특별히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직전에 그것을 명품백 수수비 브리핑은 현장 확인이 필요 없어서 안 한다는 취지인가요? 예,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조사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취지로서 그 단계가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그 알기에는 신고자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추가 자료를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이런 것만 봐도 충분히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법 수교는 외교관계에서 받은 선물이라고 정부 부처가 확인해 준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조항은 무슨 법의 몇 조입니까? 지금 청탁금지법 8조 9조 뭐 이렇게 예. 보면 되죠? 예, 청탁금지법 관련 조항에 따라서 지금 신고가 들어온 건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는 거죠? 예, 물론 뭐 권익위에서 그것을 공직자는 예. 이거에 따라서 신고하게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럴 경우에 공직자와 배우자일 경우에 공직자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는 거고 대통령 그 기관에 신고해야 되니까 대통령실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여부는 권익위에서 확인했습니까?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 못하셨습니까? 여당에서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외교물품처럼 국고에 기속해야 된다고 방어하던데 권익위원장님 청탁금지법상에 금품을 제공하는 자의 국적 제한이 있습니까? 외국인들한테 받으면 괜찮나요? 그건 뭐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오전에도 강민구 의원님이나 그 윤한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 받은 거가 되면은 대통령실 뭐 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결국은 그게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고에 기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네, 그거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처리 문제이고 네네. 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청탁금지법에 관련해서는 직무와 관련돼서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그 직무라는 것은 외교통상 업무 관련해서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번이 뭐 명품 핸드폰 받으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받은 겁니까? 뭐 그거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확인한 바가 없는 겁니까? 네.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받은 건 아닙니까? 그건 객관적인 이야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어쨌든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가 같습니다. 비밀 누설의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게 새로운 비밀을 말씀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명품백을 받은 거냐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직무와 관련한 것이 맞는 것이고 직무와 관련한 것이 맞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이고 네,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법에 의해서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서는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되고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줬기 때문에 명품백을 받았다라면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명품백이었냐는 걸 여쭤보는 건데요. 그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받으신 것은 일단 그것은 다 국고에 기속되는 것 그렇게 그런 또 아니 기록법만 계속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법안이 그런 국고에 기속되는 기록법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 것처럼 청탁금지법의 기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받는 판사를 지내신 분께서 아니, 그런 법원의 판결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는 것은 정치적 해석과 다름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뭐 아시다시피 취임한 지 지금 한 19일 차인데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양법의 어떤 또 충돌이랄까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뭐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해석을 하지 못했다. 아직은 내가 살펴보지 못했다는 쪽도 많이 말씀이 있으신데 이런 사안은 전 국민적 관심사안이고 이재명 대표의 퇴로는 그렇게 빨리 브리핑하면서 왜 이 문제는 불사하지 않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빠르게 알아보시고 브리핑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석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네.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그 추가 자료를 예, 신고인의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요청한 신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추가 자료가 나올 게 있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올 자료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신고인도 그 영상을 보고 신고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예. 그 참여연대에서 그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그 최재형 목사로부터 그 명품백을 선물 받는 것을 보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신고인으로부터 추가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제 그럼 권익위가 해야 될 것은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든지 그 최재형 목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든지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부분만 어떻게 보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어떠세요? 제가 말한 게 틀렸어요? 아니 위원장님 말씀이 뭐 꼭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아니 절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추가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추가 자료가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미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추가 자료 모으려고 해요. 이게 추가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12월 19일 날 참여연대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권익위의 현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절차에 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절차가 아니라 이건 지금 추가 자료가 나올 게 없는 사건이에요. 그 고발인이나 신고인으로부터는. 그러니까 신고인 측에서도 추가 자료가 있다 없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해야지 뭐 국민들이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